다덜 페나네지앙 제조원 요소다. 택배 추가 배송비에 대한 도민털의 부담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 다음 헌달 동안 배송비를 지원하게 됨사. 해양수산부가 올리 시범 추진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되어내 3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지 냄사. 이에 돌랑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헌건당 3천 원, 1인당 최대 6만 원 고장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란 고람사. 제주도는 이번 배송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제주도를 섬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크대나멍 이 앞으로 추가 배송비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겐 고람사. 제주시 화북 상업 지역에 84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요지금 화북 상업 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서를 건설 사업자 신디 교부하였다. 사업자는 지하 5층, 지상 19층 높이로 842세대 규모의 아파트 7동을 짓을 계획인디양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벌른시 일란이 공사에 들어갈 것답니다. 경원디 해당 부지는 지난 2021년 공매 당시 감정가의 2배 가차이에 낙찰되어 분양가 상승 우려도 있을 것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뚫는 제주도의 의견 제출로제 반발광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랍니다. 제주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는 지난 7일 오영훈 지사광 비공개 면담을 허용 이번 의견 제출에 뚫는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특히 주민투표 포기에 뚫는 도민털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였신대양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제 제주도의 역할이 무시건엔 다저쨘 하는 것 닮았지다. 이에 앞산 제주도청 앞 천막 친 사람들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요랑 제2공항 사업 철회광 오영훈 지사 사퇴를 촉구하였다. 전국 교사들이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제주 학부모 단체들도 응원에 나섭니다. 너문에 결성된 제주도 학부모 총연합회는 요후르기 기자회견을 요랑 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신뢰하염쯤 밝혔다. 경호곡 교사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맨들랑 교육감 신디도 전달하겠습니다. 경원디 단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여형은 부정적인 입장이란 고람사. 제주소삼 희생자 유족회광 제주도 재향경우회가 화해광 상생선언 10주년을 맞장 지난 2일 국립제주호국원광 서삼팽화공원에서 합동참배를 진행하였다. 서삼유족회관 경우에는 서삼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하여 강경한 목소리를 내멍 화합의 정신을 거우 굳건히 하였다. 이날 합동참배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광 차영민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황도연 해군 제7기 동전단 부단장 등 도내 군경 최고 책임자들도 헌디허연에 의미를 더하였진 햄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진 허는 피해 설례가 제주에서도 잇더람사. 제주도가 거는 걸 보난 제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몬허영 40건인디 피해액이 31억 소천만 원이라는 냄새다. 경호곡 제주시에 있신 오피스텔에선 임차인들의 피해 신청이 24건이나 접수되었다. 현재 고장 제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5건이라는 고람사. 옛날에는 이 바다에 물 쏠 때 가면은 돌리면 폭갱이가 막 많으면 그거 잡아맞은 게. 할머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싸는 물은 싸는 물 아닌가요? 저는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싸는 물 할 말은 주기적으로 바닷물이 내려가는 것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썰물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하는 물 쌀 때 하는 말은 표준어 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주어 싸는 물 또는 쌀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썰물에 해당합니다.
싸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는 물에 가서 고말도 잡죠. 썰 물에 가야 고등도 잡지. 싸는 물 쉬면 들은 물도 쉰다. 썰 물이 있으면 밀물도 있나 하는 것처럼 세상살이는 반대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으로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나무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낭이라고 쓰는데 가끔 가다가 남을 쓰기도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비올 때 신는 신을 남학신 그러는데 제주 사람들은 남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남, 낭, 나무, 나무라고 네 가지로 표현하는 걸로 보시면 좋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젖은 비강 싹싹 더운 날씨로 올리산 노지감귤의 생육이 좋지 않은 것 땀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고는 걸 보난 요지금 노지감귤의 생육 상황이 기상악화 여파로 전년 대비 부진한 걸로 조사되었다. 비날씨가 이어지멍 빙발생도 증가하고 기온 상승으로 귤굴라방광, 진시고 등 각종 해충들도 하영 는 걸로 확인되었다. 경원디, 너문덜 하우스 감귤 가격은 3kg 기준 22,500원으로 작년보다 10%가 올랐진 햄사.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워킹그룹을 통하여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인 수해기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방안으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개정하여 생태법인을 창설하는 것과 수해기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도 주고 법적 후견인고장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인 수해기는 예전인 제주 전역에서 발견되어 나신 뒤 요지금은 개체 시장이 막 줄은 120마리 정도만 관찰되었다.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 운행이 다음 달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구자업 행원위에 조성된 생산단지에서 발생하는 그린 수소의 성분 함량 문제를 장비 교체 등을 통하여 오는 15일쯤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담된 거랍니다. 경원 어제 가스공사를 통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의심인 뻘름인 다음 달부터 국내 최초의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시전하였습니다. 삼촌들 들어봅대강 자연사 박물관 갤러리 뱅디와에서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생을 얻는 나무 자연을 그리다 주제로 그림전을 햄수다. 이번 전시는 유년 시절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린 화려한 그림들로 채워주수다. 자연 속의 동심을 표현한 그림들도 많은 뒤에 잠시 대표적인 그림을 소개하자면 한라산과 철쭉 풍경이로다. 이 그림들은 보이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에 막 상상하는 대로 그린 거부다게 이디왕 어린 시절 향수도 느껴보고 동심으로 돌아가 보게 마심.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한 달러십다에